여러분 반갑습니다. DJ벤의 배부른 눈 밤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네요.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 편지 사연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 편지를 읽어줘. 그래야 네 이름이 방송에 나오니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음악평론가이신 우리 제기랄리 씨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평론가 제기랄리입니다. 제가 이런 그 외국에서 네. 음악 공부를 하셨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 하셨죠? 정말 바다가 쫙 펼쳐있는 아주 멋있는 곳이죠. 네네. USA. 아, 울산 앞바다요? 앞바다에서 왔습니다. 네. USA. 첫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에 사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짝사랑하던 누나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문자로 대신했어요. 비록 문자 메시지이긴 하지만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는데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누나가 과연 문자 메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 떨리고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네, 우리 김준영 씨 정말 설레시겠네요. 지금 네.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그러게요. 그 고백 문자를 받으신 우리 그 누나는 지금쯤 뭐라고 계실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시죠. 이승기가 부릅니다. 삭제. 우리 김준영 씨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세요. 너희 번호는 이미 스팸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어둠에 휩싸인 서울 한복판. 드디어 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때려, 어서 때리란 말이야. 오늘이야말로 과거를 모두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바로 그날이야. 어서 때리란 말이야. 그래, 좋아. 이날을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 그래, 해보는 거야. 예! 그렇지,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더 때려. 얼마 남지 않았어. 좋아,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야. 간다. 2009년 올해 대미를 장식할 초대형 스펙타클 블록버스터 제야의 종소리. TV로 제야의 종소리 들으라고 기다리다가 11시 59분에 잠든 멍청이를 찾았다. 네, 그래요. 두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네가요 당장 라인 나우.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사는 3년차 주부 최지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남편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실망한 나머지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실수였다고 용서를 비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고민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최지혜 씨 웬만하면 한번 봐주시죠. 용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잖아요. 무릎까지 꿇고 지금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용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최지혜 씨를 위해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김원진이 부릅니다. 쇼. 우리 최지혜 씨 속지 마세요. 한 번 그랬으면 두 번도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의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에요.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드디어 당신의 가슴을 메어지게 할 단 한 편의 휴먼 다큐가 찾아온다. 여보, 꼭 남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잘 보살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어. 난 당신한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난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잘 보살필게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그러다가 잘못되기로 하면 어떡할 건데. 내 말 들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냥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안 돼. 여보, 제발 안 돼요. 2009년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가슴 시린 휴먼 다큐 드라마 드라이 앤 클리닝. 하나밖에 없는데 명품 스웨터 물빨래해서 아동복 만들어 놓은 우리 엄마를 찾았어.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제기랄리 씨,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200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운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기수 씨는 2009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요? 너 옆에 앉힌 거요. 너 길지 않나? 아유, 됐어, 꺼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열심히 해, 니가.